You really don't see her?친오빠인 잭슨에게 등떠밀려 가짜 영매 활동을 하고 있는 앤젤라.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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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careful that, Jackson. 잭슨의 여자친구인 패스, 그리고 영상을 기록하는 엘리엇과 함께 네 사람은 얼마 전 연락을 해온 의뢰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Yeah, there she goes. She can feel it. There's something. Yeah. 집안에 맴도는 죽은 아내의 영혼과 작별을 하고 싶었던 부녀에게 잭슨은 호언장담을 하고 일을 시작하죠. Did she have any nicknames? Everyone called her Maddie. Jono? Yeah, got it out. What is that? What's he doing? It's an EMF meter measuring electromagnetic fields. 이들은 각종 장비를 동원해 마치 전문가인 양 사인을 보내며 의뢰인을 현혹시킵니다. Let's get this over with. 양복점을 운영했던 의뢰인의 아내가 늘 틀어박혀 지냈다던 지하에서 안젤라는 무언가를 느끼는 것처럼 연기를 시작하죠. My name is Angela Sayers. Your husband Frank, he called me here. 그리고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잭슨의 사인에 따라 가짜 녹음기도 켭니다. You heard that, right? You could just pay Beth. And I'll pa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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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들 남매에겐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불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죽은 자들의 영혼을 보았던 그들의 친모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었죠. 그러한 염려 때문인지 조금 전 헛것을 본 앤젤라는 무척 불안해집니다. Get her to stop screaming. 이튿날 새로 들어온 의뢰도 거절한 채 그녀는 학교로 돌아가죠. 그런데 Angela, do you see a future in psychology? 또다시 이상한 일을 목격하고 Angela. Sorry, you have nosebleeds. Talking about people that weren't there.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엄마의 증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몹시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약물 중독자로 늘 빛에 쪼들렸던 잭슨은 안젤라를 앞세워 돈벌이에만 전전긍긍했죠. 게다가 빚쟁이에 시달려 얼굴까지 엉망이 된 오빠를 보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날 밤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천천히 집안을 살펴보던 그때 엄마가 나타났죠. Thank you, 결국 이튿날 오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앤젤라는 찜찜하지만 과거 끔찍한 연쇄살인이 벌어졌던 의뢰인의 저택으로 향하죠. This is it. This is it. The sun left them all sitting in a circle. Propped up, facing each other. 때마침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으로 인해 오랫동안 소녀들의 비명소를 들어온 의뢰인이 나오고 사기부터 치려드는 잭슨의 의도를 파악한 그린 부인은 무척이나 꼼꼼했습니다. Oh, you got the flyer, right? 그리고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말해주죠. Here's us. All together. I love those girls. It wasn't your fault. 앤젤라는 눈물을 보이는 부인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Herman,
Yes, my son. 하지만 일을 빨리 마치고 돌아가길 원했던 잭슨은 도무지 부인의 말엔 관심도 없었고. 엔젤라에겐 벌써부터 소녀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엔지, your nose is bleeding. 그녀의 기절을 목격하고도 돈벌이에 급급했던 잭슨은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입니다. Is this your usual routine for all your clients? Stop the showmanship. 그런 잭슨의 모습을 꿰뚫고 있던 그린 부인도 만만치 않았죠. You saw something. What was it? What did you see? 한편에선 엘리엇의 위로를 듣고 마음이 안정된 엔젤라가 저택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Can you see from her face? Huh? 그렇게 깐깐한 그린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젤라가 이동하죠. 소녀들이 묵었던 방부터 천천히 집안을 살펴보던 그때. Something's here. Where are they going? 예정에도 없던 행동을 보이는 안젤라 때문에 잭슨의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You really don't see her? 때마침 자신들을 알아보는 안젤라가 반가웠던지 집안을 맴돌던 소녀의 영혼이 차례대로 나타나 그녀를 어딘가로 유인하죠. And you copy? Come back. 그런데 그때 What happened? 낡은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엘리엇을 살펴보던 중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The girls were kept down here. 소녀들은 이곳에 갇혀 끔찍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였죠. Look at the mouth. She wanted us to find it. 엔젤라는 그제야 얼마 전부터 겪어온 이상한 일을 잭슨에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믿어줄 리 없던 그는 서둘러 일을 끝낼 생각뿐이고 And fuck this scamming shit. I'm done. Jackson, 이들의 의도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던 그린 부인은 어이없는 말로 잭슨을 자극하죠. The girls were to blame, not him. Those little monsters. Beth, pack up. We're getting the fuck out of here. 그렇게 서둘러 이곳을 떠나려 하자 그 순간 잭슨에게도 소녀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던 베스는 죽은 소녀들처럼 누군가에게 입이 꿰매진 채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죠. 결국 고가의 장비까지 버리고 서둘러 차에 올라탄 네 사람은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베스는 사망하고 누군가 잭슨을 데려가죠. Elliot, who? 이쪽. 놀랍게도 그를 데려간 건 버젓이 살아있는 부인의 아들 허먼이었습니다. I do apologize about your pretty little girl. 그 시각 미치광이 모자에게 끌려온 잭슨도 결국 소녀들처럼 끔찍한 일을 당하죠. It's quiet time now. 오빠를 구하기 위해 겨우겨우 저택에 도착한 엔젤라 또한 허먼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Herman, stop staring at her. 그리곤 끌려가는 잭슨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때마침 심각한 부상에도 안젤라를 구하기에 가까스로 뒤따라온 엘리엇이 허먼을 찌르고 헬만! 헬만! 그로 인해 광분한 그린 부인이 엘리엇을 마구잡이로 찔러댑니다. 그 순간 엔젤라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소녀들의 영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그때
아이들의 비명에 놀란 크림 부인이 방심하는 사이 안젤라가 그녀를 찌르자 마침내 소녀들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한참을 걸어가던 안젤라는 방금 전 사망한 오빠의 영혼과 마주하고 눈물을 흘리죠. Listen, Beth. "영혼의 목소리"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다양한 장르와 요소들이 섞여 있는 독특한 공포 영화인데요. 특히나 워렌 부부를 모방한 세이어스 남매의 사기 행각이 진행되면서 점차 변해가는 캐릭터가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릴지 예상이 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 미추광이 모자의 집에 들어서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엘리엇이 촬영하는 관점에선 블레어 위치나 파라노말 액티비티와 같은 1인칭 시점의 공포스러움을 풍기는가 하면 영화의 후반엔 모자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잔인한 슬래셔 무비로 뒤바뀌죠. 무엇보다 불쾌한 공포감을 주는 오컬트의 대가, 아리에스터 감독의 미드소마보다 앞서 제작된 이 작품에서 특유의 정적이지만 진지한 연기를 보여준 플로렌스 퓨의 연기가 집중력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물론 다양한 요소가 뒤섞여 영화의 평점은 그다지 좋지 못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에서 본 꽤 괜찮은 킬링타임용 공포영화였습니다. 비밀스러운 저택에서 찾아낸 소녀들의 끔찍한 기억, 영화 침묵의 비명이었습니다.